right, I'll go. KBS 우리들의 이야기.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이야기 4화를 맡게 된 77기 영상 PD 문서빈입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방송부의 정구건이 아닌 수습구건 신분이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의 수습 활동을 모두 마치고 올해부터는 KDBS의 정구건으로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KDBS 77기 영상 PD 문서빈,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단독으로 제작 진행하게 된 방송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방송을 제작 진행하는 것 자체가 처음은 아니고 작년 겨울방학 동안 KDBS 77기 동기인 규리님과 함께 수습 작품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2인 1조로 진행했던 것이라 혼자보다는 부담이 덜했는데 지금은 정말 저 혼자라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규리님은 제작 PD라 동기임에도 저보다 방송을 많이 만들어봤는데 규리님도 첫 방송 당시 저와 같은 기분이었을까요? 정구원으로서의 첫 방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한편 기대도 됩니다. 제가 평소에도 약간 염소 소리가 잘 나는 편인데 또 염소처럼 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까봐 너무 걱정이에요. 아무쪼록 첫 방송을 실수 없이 또 염소 소리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내가 되고 싶은 작품 속 인물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받고 내가 되고 싶었던 작품 속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사실 제 MBTI가 N이거든요. 너 T야? 말고 너 N이야?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문자 N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작품을 보고 몰입해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도 막상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을 꼽아보라니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최근에 봤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올해 1월에 개봉한 톨킨 감독의 원카입니다. 여러분, 2005년에 개봉한 팀버튼 감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다들 아시죠? 영화 원카는 그곳의 주연 인물인 밀리 원카의 과거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물론 2005년에 개봉한 팀버튼 감독의 작품 속 윌리 원카는 아니고 1971년에 개봉한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작품 속 윌리 원카와 세계관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개봉한 원카 영화 초반에 윌리 원카가 하나 남은 동전마저 하수구에 떨어뜨리는데요. 다른 관람객분들 후기에서 보니까 그게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에서의 주인공인 찰리가 그 동전을 줍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영화끼리 접점이 있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따라서 원카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공식적인 후속작이 아니기에 기존의 원카 역을 맡았던 조니 뎁이 아닌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원카는 윌리 원카가 세계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그것을 위한 첫 발판으로 디저트의 성지인 달콤 백화점에 입점하려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사다난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모두 마무리한 뒤 최종적으로 자신의 초콜릿 공장을 세우기까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영화 원카의 OST인 티모시 샬람의 Pure Imagination부터 듣고 오실게요.
a world of pure imagination. Reach out, touch what was once just in your imagination. Don't be shy, it's all right. If you feel a little trepidation, sometimes these things don't need explanation.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t them and view it. Somebody to hold on to, it's all we really need. Nothing else to it.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Take a look and you'll see into your imagination. We'll begin with a spin, traveling in the world of my creation. What we'll see will defy explanation.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round and view it. Anything you want to do it. Want to change the world? There's nothing to it. There is no life I know to compare with pure imagination. Living there, you'll be free if you truly wish to be.네, 티모시 샬람의 Pure Imagination 듣고 왔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이 OST를 먼저 들어봤었는데요. 처음에 이 노래를 티모시 샬라메가 불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티모시 샬라메가 배우라서 막연하게 연기만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기도 잘하는데 노래까지 잘하다니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크리스마스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작년 연말에 개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미국이나 독일 등 북미에서는 작년 12월에 개봉했어서 그냥 한국의 개봉일만 늦춰졌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조금 일찍 개봉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사실 제가 영화를 보기 전 저보다 먼저 영화를 봤던 친구가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귀띔해줬었는데요. 그건 바로 초코맛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초콜릿은 영화 원카의 메인 아이템이기 때문이겠지요. 저도 영화를 더 실감나게 보고 싶어서 친구처럼 초코맛 팝콘을 들고 입장하려고 했는데 제가 영화 시작 시간에 착각하는 바람에 그럴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 아쉽네요. 다음에 또 보러 갈 땐 미리 초콜릿을 필수로 챙겨가야겠어요.
저는 선한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제가 윌리원카를 좋아하고 또 닮고 싶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화 초반에 보면 윌리원카가 디저트의 성지인 달콤 백화점에 자신만의 초콜릿 가게를 열고자 상경한 곳에서 무글 숙소를 찾아 나서는데요. 당장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자야 할 위기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동전을 선뜻 건네주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윌리원카 자신이 밖에서 자야 하는 상황인데도요. 자신의 몫은 챙기되 그 외의 것으로 타인에게 나눌 수는 있어도 사실 자신의 몫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윌리 원카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윌리 원카처럼 타인을 위해 선뜻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윌리 원카가 되고 싶은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듣고 오실게요.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 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
제가 윌리 원카가 되고 싶은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유가 조금 유치할 수 있긴 합니다. 제가 윌리 원카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저도 윌리 원카처럼 다양하고 신기한 초콜릿을 만들어보고 싶어서예요. 특히 작중 원카는 굉장히 신비롭고 개성 넘치는 초콜릿들을 선보였는데요. 초콜릿의 모양과 능력뿐 아니라 이름들도 개성이 넘치더라고요. 소개된 초콜릿들로는 두둥실 초콜릿, 구름 뒤 한 줄기 빛, 파랑꽃, 기린 우유 마카롱 등이 있습니다. 두둥실 초콜릿은 달콤 백화점에서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처음으로 선보인 초콜릿인데요. 초콜릿의 이름 그대로 먹으면 하늘을 두둥실 떠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콜릿의 모양도 민트색 무당벌레가 연상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먹고 하늘 날아다니고 싶어요. 학교 갈 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구름 뒤 한 줄기 빛은 탈출 가능하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윌리 원카가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구름 모양의 번개가 달린 이 초콜릿에는 햇살 용액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우울함은 사라지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줍니다. 저도 과제 폭탄 맞고 지치면 이거 하나 먹은 다음에 다시 으쌰으쌰 하고 싶네요. 세 번째로 파랑꽃은 달콤 백화점에 가게를 여는 것에 성공한 윌리 원카가 판매했던 품목 중 하나인데 이것을 먹은 사람에게는 파란색 머리카락이 자라게 됩니다. 사실 이건 윌리 원카가 의도한 것은 아니고 초콜릿 카르텔의 계략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될 재료까지 들어가 버려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근데 좀 예쁘게 자랐다면 손님에게 항의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괴상하게 자라긴 했더라고요. 연구를 좀 더 해서 일일 헤어스타일링 가능 정도로 마케팅한다면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린우유 마카롱은 초콜릿 카르텔로부터 도망다니던 윌리 원카가 고백의 서투른 남자에게 건네는데요. 이것을 먹으면 소심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저도 수업에서 발표할 상황이 생기면 그 전에 이거 하나 먹고 발표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윌리 원카의 초콜릿은 재료들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원카의 초콜릿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두둥실 초콜릿만 살짝 얘기해드리자면 페루의 멜로 마시에서 딴 마시멜로, 러시아 광대의 달콤 쌉쌀한 눈물, 일본의 황실 정원 체리 농부들이 엄선해서 딴 체리가 주재료더라고요. 여러분은 초콜릿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매일매일 초콜릿을 만들어 먹었을 것 같아요. 윌리 원카 이 능력 정말 탐이 나네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네요. 전국원으로서 또 원디제이로서 진행했던 첫 방송이었는데 잘 진행했을지 걱정이네요. 앞으로는 실수가 없도록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금공강이신 분들은 주말 잘 보내시고 금요일에도 수업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Go.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문서빈, 기술의 장채민이었습니다.